둥글기 때문에 이 동그랗잖아 잎이 동글동글해지면 비료량이 없다고 봐야지 자꾸 줄어든다고 0.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잎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더 작지 청양고추인데 잎이 이렇게 동그래져 버리잖아요 동글동글해지면 비료량이 적다 그럼 비료량이 적은 바에는 키가 크잖아요 키가 쭉쭉 늘어지고 있다 비료가 많아서 크는 게 아니라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큰다고 우리는 고추 키가 크면 아이고 그런 빨이 생겼다 근데 씨에서 나는 작게 준다 이 더. 지금 더 작아 지금 모가지도 못 크고 이파리가 둥그러지고 그 강의를 많이 보라니까 잎이 둥그러지면 비료빨이 작다 잎이 길쭉길쭉해 뭐 요때는 맞아 요럴 때는 요거는 그럼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비료가 많이 없었어요 요거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없는 게. 예. 그름하고 다 예. 탈락고 다 노탈이 지났는데 예. 이쪽. 비가 들어와가지고 다 씻긴 일이 없었어요. 예. 이보이죠. 동그랗죠, 이거? 그럼, 요거 동그랗고, 요거 동그랗고, 요거 동그랗고, 요거 동그랗고, 이제 못 나오는 거라. 딱 달라. 순무지 됐네. 빨리 들어가가 하면, 좀 콜로 갈게. 이게 지금 0.7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가면, 얼마나 오냐. 수분은 잘 맞지 않았어요. 수분이 있어도 수분 못 먹어. 0.8. 제일 밑에. 바닥에. 40에 0.75. 비료가 작아서, 제가 안 왔으면, 웃으냐, 이거. 찡그리상이 될 뻔했어. 그게 그 강의 계속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주 들어보라, 들어보라 하는 게, 잎이 둥그러지면 비료가 없다. 잎이 둥그러지면 더 비료가 없다. 그건 알아야 돼. 측정기가 없더라도 잎이 둥그러지면 비료가 없다. 측정기 있으면, 이래 고추가 키가 안 커야. 이게 모가지 쭉쭉 늘어지잖아. 여기 밑에 비료 없으니까. 이제 더 없으니까 모가지에 달라붙어. 왜 그러냐면, 요 밑에 고추들이 먹고 있거든. 청양고추 얘가. 요게 먹어보면, 이제 비료가 없어도 못 커. 요걸 따 버리면 또 커. 비료가 작아가지고. 고추의 키가 크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큰다. 이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런빨이 좋아서 비료가 큰다. 다 거짓말이야 그게. 그런빨이 많아서 시래기 씨가지고 올라가는 줄 알지. 요거 지금 마디가 쭉쭉 늘어지니까 그런빨이 좋아서 키가 크다 그지야.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 기라. 이제 그래 달리기는 이제 지금 달려 있어. 달리는 게 문제가 앞이 여가 없다 카 이제 여기가 불량품이 나오고 구부러지고 그거 나온다 카이 잎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뭐 동그래지다가도 뭐 크고 이제 끝났던데 여기 해딱 디비지 이거 작아가지고. 가리 성분만 있고 질소분이 없으면 해딱 디비죠. 깻잎도 이렇게 해딱 디비지고. 그러게 지금 달리라고 키가 큰게 달리라고 가리 성분이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농사 망치니. 여기에 여기 새파랑 청태가 끼면 이런 게 끼면 인산 있으면 가리가 많이 있어. 있는 데다가 또 가리 더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까지집어져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여름에 그게 깻잎이 이렇게 돼. 노랑이 해딱 디비죠. 가리가 가다 돼가지고 노랑병이라 하는데 노랑병이 아니고 이게 가리 가다 때문에 이게 해딱 디비지는 거 해딱 까디비지는 거 요 해딱 까디 더 주의 안자 키가 작게 큰다 아니 비료가 저 2.8이 되면 안 커요 2.8이 되면 키가 안 크고 고추는 많이 열고 상품이 쪽쪽 고든 게 나오고 비료가 작으면 고추가 꼬부러지고 나쁜 게 나오고 키가 크고 제일 가위가 한번 찍어 보이죠 저쪽에 그 그늘 쪽에 가위 이쪽에 양다리입니까 이것도 가리가 많이 지금 뒤로 해딱 디비지 가리 많이 었지 지금. 그 가리 많이 면 해딱 까디비진다니까 가리 많이 지면 요리 디비죠 이렇게 해딱 까디비죠 가리 성분을 자꾸 여거든 자꾸 여면 달리라고 자꾸 여면 여기 심줄이 노래지고 여기 심줄 여기 노래지고 여기 잎이 노리 짜강 해가지고 잎이 놀라하잖아 이게 이게 그 화면상은 잘 표가 안 나는데 이거 작다. 예 0.97. 0.97 전체적으로 제일 앞에 밭이 그저어 그하다고 많이 주는데 그거가 골수 많다고 많이 주는데 그거가 1.5에서 1.5. 1.3 그 다음부터 좌 작아 그것도 작은 데다가 그것도 작아가지고 대가리 멈추는데 이것들은 지금 며칠 아니면 멈춰버려 빨리 주이소 저 수분은 많이 차그저 이게 토질이 물 빠지면 좋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냥 비료만 충분히 더 주면, 연면 집하고 하면, 요소를 주게 되나, 그러면? 예?
나 지금 저 성장용 그 이거하고 다 섞인 거 그걸 주거든. 어, 여기에 주려면 안 되면 지금 요소를 타가 줘도 돼. 요소 3kg, 가리 1.5kg, 고토 500g. 100평에 5kg씩 그려주면 돼.